네,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BJ 뿌징입니다. 어저께까지 전국 자전거 전국 일주 7일차 방송했었죠. 오늘은 8일차 이제부터 또 한 뭐 17? 아, 뭐 15, 16일차까지 달릴 텐데, 그 전에 어저께 제가 했던 거 잠깐 추격해서 보여드릴게요. 어저께 방송 어디까지 했죠? 네! 자, 여기서부터. 어제 방송 하이라이트입니다. 쭉쭉 지나갑니다. 놓치시면 안 돼요. 어제 방송 하이라이트에요. 자, 1일차. 1일차 사진의 하이라이트. 아, 예, 잊지 마세요. 성인용품은 후문에. 그리고 여기는 고대 조치원 캠퍼스. 고대 조치원 캠퍼스고요. 그리고 3일차 문방구의 다정한 모습도 지나가네요. 자, 찜질방에서 빨래를 하고 빨래를 바싹 말리는 4일차였고요. 그리고 땅끝마을에 도착해서 숙소를 사바사바 해가지고 쓰기 이용했던 모습. 그리고 한적한 시골길을 내달리는 버스와 예쁜 노란색 꽃의 싸다귀를 날리는 또 제 모습. 전 목소리 좋은가?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저희 어머니 집에 가서 회 잔뜩 얻어먹었던 7일차까지. 저는 한 달 약간 안 걸렸는데 너무 빨리 달렸어요. 저 솔직히 말하면 50일 정도 갔다 오시는 거 추천드려요. 다음에 가면 한 50 정도? 근데 막 저 혼자 가긴 싫어요. 이제 좀 같이 댕기고 싶어요. 자, 어저께 저희 어머니 집이 광양이었는데 광양을 벗어나서 하루 만에 또 부산까지 갑니다. 진짜 미친 짓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하루 만에 광양에서 자전거로 부산까지 간다는 게 미친 짓인데, 이때까지도 저는 이게 미친 짓인지 몰랐어요. 정신을 못 차렸던 거죠. 달려보겠습니다. 자, 광양에서 여기가 어디냐면 섬진강 이제 쭉 들어가는 초입이에요. 섬진강이 우리나라에서 강이 가장 맑기로 또 유명하죠. 뭐가 유명하죠? 뭐지? 조개 비슷한 거 뭐지? 포동남님 감사합니다. 하여튼 뭐 그랬고요. 여기가 섬진강 이제 하류? 하여튼 섬진강 하류. 제첩. 저는 어릴 때 소풍 가는 아침에요. 항상 저희 동네 뭐 김밥 천국 이런 게 없었고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항상 손수 다 김밥을 마셨어요. 그래서 아침에 김밥 먹고, 점심에 소풍 가서 김밥 먹고, 저녁에 또 집에 와서 김밥 먹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섬진강 하류 사진도 찍었어요. 날씨가 좀 흐리더라고요. 좀 불길했어요. 비가 오려나? 다행히 이날 솔직히 말하면 비는 오지 않았어요. 뭘 또 대단한 거 말한다고 솔직히 말하는 거지. 그죠? 이 말버릇, 말 습관도 좀 바꿔야 되겠어요. 섬진강 하류의 모습입니다. 자, 전라남도에 광양이 있고, 광양과 경상도의 경계에 전라남도에 광양이 있고, 근데 행정구역상은 그런데 전라남도하고 경상도에 딱 그 접점에 광양이 있어요. 광양이 이제 제 고향이라고 그러나.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래. 포항에서 7살까지 살고, 7살 5월 5일부터 제가 20살 되는 해까지 광양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광양이 딱 전라도 사투리 쓰는 사람 반, 경상도 사투리 쓰는 사람 반 딱 이래요. 경상도하고 전라도 경계에 있어서. 그래서 좀 다른 동네하고 신기하게 다른 것이, 전라도 말 쓰는 사람하고 경상도 말 쓰는 사람들이 서로 얘기를 해요. 아, 혼혈이라고? 혼혈이네. 아, 저 혼혈이야? 전라도 사람과 경상도 사람 혼혈이에요? 아, 그렇구나. 지리산 마운틴. 이거 비비빅 짝퉁. 롱 비비빅. 근데 이거 되게 싸요. 이때 당시가 2008년이었는데, 이때만 해도 60% 할인 이런 거 없었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너무 신나가지고 여기서 아이스크림 두 개인가? 사 먹었을 거예요. 맞네.
아이스크림 하나 더 사 먹었네. 메론바. 이것도 메로나 아니야. 메론바야. 메로나가 예전에 제가 중학교 때 처음 출시된 아이스크림이에요. 그래서 그때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서 유사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메로나가 잠깐 히스토리를 말씀드리자면, 이게 메로나가 특허 출연이란다. 그 메로나라는 동종의 어떤 이름으로도 상표를 내도 상관이 없다고 해요. 어떤 특이성이 있는 이름이 아니라서. 초코파이도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죠. 롯데 초코파이, 오리온 초코파이, 김밥 천국도 사실은 그 회사가 다른데도 똑같은 이름을 하는 데가 있죠. 메론바랑 메로나랑 맛이 틀려요? 전문가시네. 그래요? 저는 아이스크림 아몰리에네. 아몰리에 아이스크림 소믈리에. 저 이렇게 미각이 둔해서 저는 그런 거 구분을 못해요. 진짜 제가 막립인 게 군대에서도 알아주는 막립이었어요. 뭐 이렇게 웬만하면 다 맛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 여자친구가 요리를 못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소금 덩어리를 만들어줘도 저는 맛있게 먹을 자신 있거든요. 그럼 여자친구가 어떻게 했어요? 전에 분명히 제 나이 때 사귀는 여자친구라면 연애를 했을 텐데, 전 남자친구는 막 기겁을 했을 거 아니에요. 뭐야 이딴 여자가 다 있어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여자친구가 뭘 해줘도 대충 다 맛있게 먹으니까 되게 이쁨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자친구가 좀 요리를 못했으면 좋겠어요. 다만 저를 만난 이후로는 아주 조금씩이나마 요리를 잘해 나가면 더욱 좋긴 하겠죠. 북천면이라는 데네요. 사천시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쭉 어제부터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웬만하면 거의 코스 위주로 사진을 찍죠. 어디 갔어요? 저기 갔어요. 여기 찍었네? 여기 왔다가 뭐 이런 의미로도 사진 찍죠? 근데 조금씩 달라질 거예요. 이야기들이 조금씩 풍성해집니다. 진주시 산 분 있나요? 진주시는 굉장히 큰 도시죠? 지방도시 중에 순천보다 조금 더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찍었냐면 여기도 제가 물 얻어먹은 데라서 제가 물 얻어먹은 데는 다 고마운 마음에 사진을 다 찍어요. 사천짜장. 야, 이 사천이 그 사천이냐? 이 사천짜장이 여기서 남대예요? 어저께 그럼 고단마을도 있었는데? 자, 잠깐만. 이 사천이 그 사천이니? 너 어이가 없네. 잠깐만요. 어저께 고단마을, 어? 어저께 땅끝마을인데 고단마을도 있었는데 여기 배트맨 나오겠네? 망할 것들아, 지금 놀고 자빠졌네. 네, 죄송합니다. 막말해서 상처받았다면 용서해주세요. 자, 또 쭉 달려갑니다. 여기서 제가 지금 사진 찍지는 않았는데 그 올빼미 비슷한 거 로드킬 있었어요. 올빼미가 배가 반이 가져가지고 내장이 막 튀어나와가지고 햇볕에 굳어진 로드킬 또 봤어요. 벤츠 느세님 안녕하세요. 초잼님 팬가이 감사합니다. 뽕따. 야, 뽕따는 맛이 변함이 없어요. 패키지도 거의 뭐 그대로고. 길성휴게소. 여기도 물 얻어먹은데. 제가 이렇게 그냥 물 얻어먹기 위해서 아이스크림 하나 이렇게 지금 혹시라도 전국 고속도로 이쪽 관계자분들 마이쯔님 감사합니다. 보신다면 한번 사과의 말씀 드려요. 제가 이게 여러분들 뭔가 제 방송 보면서 조금 의아한 점 있지 않아요? 분명히 계속 도로만 달리고 있는데 용변은 어디서 해결했을까 이런 의문점이 남지 않나요? 사실은 도로를 달리다가 약간 외진 곳이 나오면은 보통 이제 언덕 위쪽에서 솔직히 조금 해결을 하고는 했어요. 네, 지금에 와서 좀 사과의 말씀 드리고 위생 관리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네, 뭐 그래 큰 거는 난 그래도 큰 건 안 했다. 작은 것만 했다 뭐. 큰 거는 안 했다 뭐. 어쨌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시 가네요. 마창이라고 하죠. 제 친구가 여기 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경상대인가요? 경남대인가요? 제 친구가 마창에서 제가 재미난 잠깐 에피소드 알려드릴까요? 잠깐 생각이 난 김에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제 친구가 마창에서 경남대인가? 거기를 댕겼는데, 이제 거기 대학교 친구랑 버스를 탔대요. 버스를 탔는데, 예, 먹방 아니야? 버스를 탔는데,
그 친구가 근데 자기 친구 얘기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지 이야기. 보통 자기 얘기 좀 부끄러운 거 얘기할 때는 지 친구 얘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친구가 그 버스에서 굉장히 이쁜 여자를 발견해서 너무 번호를 따고 싶더래요. 그래서 근데 너무 창피하니까 숫기가 없으니까 그 버스 내리기 전에 전화번호를 딱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마창 생각나서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리기 전에 그 친구놈이 그 여자한테 가가지고 이거 제 전화번호야 하고 내리려고 했대요. 근데 내리기 직전에 문이 찍 닫혀가지고 버스가 출발을 해버렸대요. 갇힌 거지. 번호만 주고 그냥 내리려고. 그래서 어떻게든 운 좋으면 번호 오고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얼굴 빨개져가지고 한 코스를 더 가서 막 불이 나게 뛰어내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마창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도울리님 감사합니다. 야 이거 맛있겠죠? 왜 이렇게 맛있어 보이냐 지금? 제가 마창에서 먹었던 햄버거요. 이때는 사실 요 정도면은요 굉장히 호사를 부린 거야. 제가 어저께까지 방송했을 때 그냥 혼자 댕길 때 먹었던 음식 보세요. 햄버거 먹은 건요 정말 호사 부린 거예요. 왜냐면 라면 먹고 막 그랬거든요. 곰스버거도 만나고 이것도 만나고 어쨌든 그래서 이것도 했고 이때 무료 쿠폰을 주더라고요. 그냥 이거는 뭘 사먹어야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 가지고 가면은 교환해주는 쿠폰이었어요. 그래서 맥도날드 가서 이거는 여행 다 갔다 와서 서울에서 쿠폰 할인해 먹었어요. 할인해 먹은 게 아니라 쿠폰 교환해 먹었어요. 여기가 어디더라? 여기가 창원인가? 그럴 거예요. 여기 창원도 항구도시인가요? 부산 바로 옆이 창원 맞죠? 아 마산이에요? 마산 항구예요? 그렇구나. 여기 이 꽃이 뭐죠? 철쭉인가요? 이쁘더라고요. 이거 웃겼어. 오봉사. 여기 가면은 스님들이 다 차 배달하고 있을 것 같아. 아 불교 관계자분들 계시면 사과 말씀드리고요. 여기 스님들이 다 차 배달하고 있을 것 같은 그런 안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아 거의 저녁쯤이었을까요? 역시 저녁쯤에 그 터널을 앞에 마주하니까 더욱 그 드래곤이 막 저를 향해 아가리를 벌리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터널 얘기 제가 어떻게 했죠? 진짜 자전거 여행할 때 제일 위험한 데가 터널이고 무섭다고. 피코가 지나가도 항공기 소리가 들려요. 뭐지? 트럭 지나가나? 조심해야지 하고 딱 버티고 있으면 티코 띵 하고 지나가요. 여기가 마산 시내인가요? 아닌데 여기가 어디냐면 STX 있던 데인데 여기가 제 기억으로는 STX 그 저기 무슨 조선소 있던 데인데 어디죠? 창원인가요? 아 진해 맞아 진해. 아 아까 진해. 진해 시내를 지날 때 기분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은 진해 시내 지날 때 내리막길이 쭉 있더라고요. 속도가 나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맞아요. STX 그 뭐 무슨 뭐 유령 회사처럼 내가 저기 됐댔죠? 그 큰 회사가 그죠? 신기해요. 여기도 물 얻어먹은데 여기서 막 물어봤어요. 진짜 앞만 달려도 부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집까지 갔는데 그래서 내가 길을 잘못 들었나 싶어가지고 저기 부산은 언제쯤 나오나 했는데 바로 앞이었어요. 언덕 하나 넘으면 이제 부산 나온다고. 그래서 부산 네. 역시나 또 아이스크림이죠. 조스바 이거 어저께 먹었는데 천연색소를 사용했다고 하네요. 근데 이 조스바를 하나 사면서 천연색소 유무를 확인하는 사람들이 100중 몇 명일까요? 한 명쯤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만약에 이게 없으면 아니! 천연색소를 사용하지 않은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없어! 에잇! 하고 버리겠죠? 천연색소를 사용한 아이스크림 먹어주셔야 돼요. 자 부산광역시에 이제 도착합니다. 네, 야, 너무 반갑더라고요. 이게 밤에 사진을 찍어도요 이런 이정표나 표준판들은 되게 잘 찍혀요. 딴 건 되게 어둡게 찍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따로 여기다 조명을 쏜 게 아닌데도 되게 잘 찍혀요. 왜냐면은 이게 밤에 안전을 위해서 반사판을 이제 됐다고 하네요. 뭐 차 타시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 그래서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부산에 갔는데 쭉 부산에서도 입구에서도 헤맸어요.
부산 입구에서 고속도로 쪽으로 잘못하면 탈 뻔하고 또 돌아가지고 뭐 어디 뚝방 타고 막 그랬었어요. 부산 지하철 탔습니다. 제가 애초에 계획은요 해운대를 가서 해운대 찜질방에서 하루를 묵고 아침을 해운대에서 바닷가 구경하는 게 제 목표였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전거 여행을. 앞에 침낭 메고 뒤에 텐트랑 뭐 자전거 이런 거 하고 그러고 생겼어요. 그럼 해운대는데 이분들 누구시냐? 이분들은 네이버 유명 카페 자전거 자출사 회원분들이세요.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들 회원분이신데 이날 정모를 하고 술을 드셔서 자전거 운전 못하고 지하철을 타고 가시는 길에 저를 보시고 자전거 상태를 점검해 주시고 안전을 체크해 주신 아주 감사한 분들이에요. 자출사 회원들, 자출사 회원 중에서도 굉장히 뭐 유명한 분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분들 자전거가 한 대에 뭐 1,000만 원 가까이 해요. 제 자전거는 20만 하고요. 제 자전거는 한 20만. 자전거 공구도 갖고 다니세요 이분들은. 뭐 평소에도 굉장히 매니아시더라고요. 이분들 자전거는 1,000만 원, 제 자전거는 20만 원. 뭐 됐어요. 여러분들 튼튼한 심장과 폐기만 있으면은 싼 자전거로도 전국 일주 하실 수 있어요. 이거 봐봐, 돼지. 이거 봐봐, 얼굴 시꺼멓고 팔 다 타고 돼지. 와 진짜 못생겼다. 둥그런 거 봐라. 그래도 살 빠진 거야. 그래도 이때 90몇 킬로 이렇게 살 빠진 거야. 107킬로로 출발했잖아요. 근데 90킬로, 90몇 킬로도 살 빠진 거네. 얼굴 둥그런 거 봐요. 못생겼다. 진짜 살찌면 못생겨요. 아니 갑자기 왜 술 사진이 나오나? 이상하잖아요? 저는 당시에 부산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왜 술 사진이 나올까? 무슨 침낭이 있고? 뭐 어디 모텔이라도 간 걸까? 어디 간 걸까? 비밀이 나옵니다. 이때 정말 좋았어요.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이런 분들 안 돼요. 말했는데 이런 분들 안 돼요. 자 어쨌든 간에 어떻게 제가 부산에서 가정집에서 술을 마시고 안주를 먹을 수 있었느냐, 이분 덕분이죠. 이분이 누구시냐, 제가 부산에 도착해서 지하철 타고 얼굴 아까 시꺼멓게 탄 거 맞죠? 얼굴 시꺼멓게 타고 자전거 뒤에는 흙 다 묻은 자전거로 막 지독해갖고 끌고 댕기고 있잖아요. 새로운 남친? 예, 이 자식들! 그리고 있었는데 이분이 좀 뭐 사업하시는 분인가 봐요. 집도 괜찮아요. 여기 배경이 좀 꾸리꾸리해서 그렇지. 근데 저를 보시더니 뭐 하신 분이세요? 이러더라고요 지하철에서. 근데 이분도 술을 한잔하고 들어가시는 길이에요. 그래서 뭐 저 여차저차 그러고 뭐 했더니 갑자기 내 손을 딱 부여잡더니 자기 집에 가재. 그러니까 결혼하셨어요. 따님도 있어요. 결혼도 하고 따님도 있어요. 자기 집에 가요. 자기 집.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자전거 전국 일주를 할 때 너무 공짜로 뭘 얻어먹고 뭐 마시고 저한테 호의를 베풀어 주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손을 붙잡고는 자기 집에 데려가서 재워주고 먹여주고 막 그래주셨던 고마운 형님이세요. 지금도 연락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잤습니다. 노란색 옷, 노란색 이불 덮고 이제 8일차로 9일차 넘어갈게요. 아침에 가정집에서 눈을 떴다는 게 너무 신기해서 천장을 찍어봤어요. 그냥 딱 일어나자마자 옆에 그 카메라로 천장을 그냥 찍어봤어요. 여기는 제 발 보이죠? 밑에 여기 애기 사진 보이죠? 결혼하셔가지고 따님도 있어요. 여기가 어디냐면요 해운대 앞에 푸르지오 아세요? 해운대 앞에 푸르지오에 잘 산 분이세요. 여기 이제 해운대 가는 길. 해운대에서 정말 맛있는 뭐 생선탕을 사주신대요. 그래가지고 이거 먹었어요. 이거 엄청 유명한 집이던데? 이게 뭐더라? 생선 뭐더라? 고기인가? 뭐더라? 엄청 유명한 집이에요. 해운대 바로 앞에 버스 타고 와서 버스에서 줄줄이 내려서 먹는데요. 관광객들. 대우탕인가? 모르겠어. 하여튼 좀 이거 하나에 제가 하여튼 비싸고 되게 이게 되게 단순하잖아요. 무한에 올려주고 뭐 근데 너무 맛있어요.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꼭 한번 다시 가보고 싶어요. 가면 어딘지 다시 알 것 같긴 해요. 사진도 찍었죠? 여기는 제 모자 박아두고요. 해운대 여기가.
흐림, 저는요, 바다가 흐린 바다가 좋아요. 맑은 바다보다 흐려가지고 구름 잔뜩 끼고, 약간은 바다 색깔이 잿빛으로 변해서 막 넘실대는 그런 바다가 참 좋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부산 여행부터 끝나는 지점까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르게 이야기가 굉장히 풍성해져요. 그래서 저도 참 여행의 묘미가 그런 거더라고요. 정말 내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거기에 따른 즐거움이 있고 이야기들이 풍성해지고 참 좋아요. 알통이도 부산까지 왔다고 수고했다고 사진 찍어줬습니다. 야식 누가 세배 왔어 그런데 자전거 새로 사야 돼요. 알통이 누가 세배 가서 유명한 집이라서 거기 다시 들어가서 거기에 이게 먹다가 찍은 게 아니라 사진 순서대로 배려한 거거든요. 제가 먹다가 찍은 게 아니라 이거 사진 못 찍은 게 아쉬워서 다시 들어가서 아 저기 죄송한데 사진 한 번만 찍고 갈게요 이랬고 여기 사인보드 사진 찍었어요. 아 여기 사람 많죠? 너무 맛있어요 진짜. 대구탕 맞네요. 대구 써져 있네. 대구탕이네요. 속 시원한 대구탕? 아 상호가 그래요? 와 이거 되게 비싸지 않아요? 이거 제가 유람선은 너무 타보고 싶었어요. 사실 이 당시에 제가 20만원 들고 갔댔잖아요. 이 당시에 15,000원을 쓴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해운대에서 5,6도까지 5,6도가 이제 작은 바위섬 5개가 있는 게 5,6도예요. 근데 너무 타보고 싶어서 이거를 타기로 했죠. 이제 배를 타고 선착장에서 배가 멀어지는 장면이고요. 이 갑판대 보면은 옛날 유람선 조그만한 통통 유람선에 이 갑판대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손잡이 되어 있는 거 정겹지 않아요? 근데 정말 대단한 게 이 아주머니 아저씨들은 이 조그만한 배를 타고 그 잠깐의 코스 동안에도 트로트를 뿅뿅뿅뿅 한 요런 음악 듣고 양손 엄지손가락 치켜 세우면서 춤추고 노시더라고요. 막걸리 한 잔씩 드시고 사고 나면 어떡하려고. 아 찐빵이 조연님 안녕하세요. 아나막사 신동님이죠 원래. 아, 반가워요. 어쨌든 대단하더라고요. 야 이런 거 실제로 보면 되게 운치 있지 않아요? 하얀 포물이 막 이렇게 배 밑둥이에서 퍼져나가고 마치 그 카푸치노 같은 이쁜 것 같아요. 흐린 바다가 너무너무 좋아요. 맑은 바다보다 이렇게 흐려서 막 울컥하는 바다 있잖아요. 이런 바다들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여기는 광안대교죠? 저기 뭐 광안대교. 여기가 에이펙 뭐 에이펙 국일걸요? 그죠? 여긴 포스코 더샤프 저기인데 마치 공중도시처럼 카푸치노님 감사합니다. 아, 본인 아이 본인 닉네임 나왔다고 그러시나? 아, 감사합니다. 아, 마치 공중도시 같이 공중도시? 수중도시? 수중도시처럼 이렇게 바다 한가운데 뭐 이렇게 육지가 있고 바다가 있는 게 아니라 바다 한가운데 뭐 건물들이 있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왜냐면 보통 이게 바다가 있고 해변이 있고 쭉 멀리 가서 이제 주택들이 좀 드문드문 있는데 바다와 해변 경계에 곧바로 우뚝 선 고층 건물들이 있는 것이 좀 뭔가 그런 느낌이었어요. 마찬가지 수중도시 같은 느낌. 저희가 이제 제가 탔던 배가 5,6도 쪽에서 5,6도 쪽 가는 배라면 5,6도에서 또 선착장으로 오는 배죠. 영업하려면 뭐 두탕 세탕 떠야 되니까 번갈아 가면서 교대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에요. 이름 모를 또 여기도 멋있더라고요. 뭔진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냥 5,6도 이제 들어갑니다. 5,6도 다섯 개의 섬의 이름을 정확하게 뭐 그러니까 5,6도도 섬 아다마다 이름이 있겠죠? 근데 무슨 섬인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섬 이름 그냥 야매로 붙여볼까요? 이거는 그 거북바예요 이게? 모르겠다. 이건 등대 있는 섬. 이 섬이 멋지더라고요. 이 섬이 등대도 있어서 멋진지 모르겠는데 이 섬이 되게 멋졌어요. 이거 가까이서 보면 되게 멋져. 특히나 그 흐린 바다의 그 깊이는 더 깊어 보여요. 그래서 뭐 왠지 모를 그런 약간의 스릴도 있고 하여튼 분위기가 좋아요.
지금 창문 열 오륙도가 저는 보여요. 로이저 애청자님. 아 부산 사시나봐요. 배 위에서 살아요? 맨날 배에 떠다니며 사니? 창문 열면 곧바로 보니? 아빠 우리 언제까지 배 타고 살아야 돼? 이런 거예요? 아 해운대 근처에 사신다고? 아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어 여기도 멋지죠. 어 이 섬이 특이한 게 이 섬 꼭대기에 정말 돌출적으로 우뚝 선 이 바위가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잘 보시면 이게 사람들이 잘 보시면 약간 성모 마리아 그거 같지 않아요? 원래 갖다 붙이기 나름인데 성모 마리아 산 같지 않아? 어때요? 뭐 갖다 붙이기 나름이긴 해요 사실은. 이 섬도 가까이 이 홈쪽으로 가면 되게 멋있어요. 저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바위 세개 보길래 이름도 그때 붙이고 여기 이제 왼쪽 중간 오른쪽 순으로 SS 유진 슈 바다 아니 슈 유진 바다? 바다 유진 슈 어쨌든 유진은 센터니까. 근데 아까는 제가 등대에 있는 바위 뭐 얘기했잖아요. 겹쳐져 있는 거더라고. 이 아주머니 아저씨들이 댄싱 머신이야. 댄싱 머신 전형적인 그 아주머니들 아저씨들 그 관광적이죠. 등대도 좋지만 등대로 가는 이 길들이 잘 보면 좋지 않아요? 이 다리 이게 뭐 하얀색 울타리가 쳐져 있는 안전을 위해서 이 다리란다. 계단을 다리래. 계단을 갖다가 다리래. 계단이 좋지 않아요? 이뻐. 겹쳐져 있는데 섬이 하나인 줄 알았어요. 흐린바다. 저는 흐린바다가 너무 좋아요. 제가 해보고 싶은 게 흐린바다에 한 뭐 겨울은 너무 춥고 봄바다. 봄도 저녁바다는 좀 스산하거든요. 한 4월이나 5월 초쯤 되는 스산한 흐린 겨울바다로 가서 여자친구한테 백허그 하면서 사랑을 속삭이는 게 제 로망 중 하나야. 중간에 제 사진이 있는데 잠깐 생략할까요? 제 사진도 보여드릴까요? 이때 사진? 잠깐 갈게요. 아주머니가 제 사진도 찍어줬어요. 제가 사진 누구한테 찍어달라는 소리 많이 나는데 돼지 이거 봐봐. 돼지 아까는 양호해. 돼지 이거 뭐야. 사람이야 짐승이야 돼지예요. 포물은 역시나 기분 좋죠. 아, 이 선장님 매력적이에요. 멘트도 되게 잘하시고 옷도 되게 잘 입으시고. 이게 해운대죠? 광안리인가? 아 해운대 맞죠. 이때까지 913.45km를 달렸네요. 또 달려봅시다. 근데 부산 시내가 정말 자전거 타기 너무 힘들어요. 막 꼬불꼬불 막 오르락 내리락. 부산 시내가 진짜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서울보다 훨씬 복잡했어요. 부장님 성형한 듯? 제가 이래서 봐봐, 성형한 듯 얘기 나오잖아요. 제가 25살 때 사진 보여드릴게요. 아까 사진은 30살 때예요. 아까 사진은 30살 때고 이게 25살 때 사진입니다. 이래도 성형했어요? 25살 때요. 가까이 보여줄까? 이거는 강냉이 CF. 이거 25살 때요. 성형이 아니라 살이 찐 거예요. 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또 달려볼까요? 이 사람이 살쪄서 이렇게 되는 거야. 오죽하면 의사 선생님이 다이어트 성형이란 말까지 하셨겠어요. 여러분 꼭 살을 빼시길 바래요. 살쪄신 분들은. 서주아이스님, 이거 저 아주 어릴 때부터 있었던 거거든요. 오히려 제가 태어나기 전에도 있었을 거예요. 이거 되게 유서가 깊은 아이스크림이에요. 소주 아이스크림. 근데 이 맛을 내는 유서 아이스크림을 본 적이 없어. 구수한 옛날 맛. 지금도 있어요. 맞아요. 울산광역시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걸 제가 왜 찍었냐면 저기 멀리 트럭이 보이죠? 제가 자전거 전국일주하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솔직히 너무 힘든데 저기 트럭 아저씨가 뒤에 진칸이 비었으니까 저기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자전거 타고 전국일주하고 멋져저쩌고 하니까 그리고 어디까지 가냐면 울산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울산 멀거든요. 7번 국도 동해 쪽, 그러니까 서울에서 내려가는 쪽은 1번 국도, 부산에서 이제 동해 타고 올라가는 쪽은 7번 국도예요. 7번 국도가 참 좋은 게, 제일 좋은 점은 경치가 너무 좋아요. 바다를 계속 볼 수 있으니까 너무 경치가 좋은데, 최악의 단점은 오르막과 내리막이 계속 반복돼요. 그 포항 좀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요, 오르막하고 내리막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그런 일장일단이 있어요. 그래서 트럭 아저씨가 태워준다고 했는데 솔직히 이거 자전거 싣고 울산까지 그냥 갈까 말까 뭐 누가 알아주지도 않은 거 그렇게 망설였는데 아니다, 어차피 스스로한테 의미 있는 여행인데 안되겠다 싶어서. 근데 또 조금 후회했어. 저 트럭 아저씨 그래요? 화이팅! 하고 가셨는데 솔직히 보내가 좀 후회되더라. 힘들어서 초코바 또 먹었어요. 이거 먹었던 때 아직도 기억난다. 여기가 어디였더라? 어디 하여튼 동네 지나간데 평상이, 대나무 평상이 있어서 거기서 누워서 자빠져가지고 이거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자고 싶었는데 바나나 보이 GS25 거네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 사 먹었었어요. 손톱이 까매지고 있다? 그러네요. 진짜 바나나 같이 생겼죠, 이거. 지금 있나? 이거 있어요? 지금도 이거 있어요? 있구나. 손톱 봐? 손톱 봐. 점점 로빈슨 크루소 같은 그런. 경주 도착합니다. 제가 경주부터 이제 할 말이 좀 많아져요. 경주부터. 천년고도 경주. 제가 예전에 수학여행을, 저는 불국사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보통, 여러분 불국사 석굴암 가보셨죠? 여러분 불국사 석굴암 안 가본 사람 우리나라에서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전요 불국사도 한 번도 안 가보고 석굴암도 한 번도 안 가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주에 들어갈 즈음에 야 내가 이 기회를 빌어서 불국사 석굴암 꼭 보고 말리라, 이런 마인드로 또 내달리기 시작했죠. 오르막길 계속됩니다. 옌병 오르막길 너무 싫어. 죽었어요. 얘는 로드킬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의외로 곱게 죽은 거 보니까 로드킬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불쌍했어요. 불쌍해가지고 조그만 놈 죽어 있으니까. 비둘기 아니 참새 같은데? 비둘기는 아니고. 여기가 무슨 길이냐? 불국사 가는 길이에요. 여기가 불국사, 이게 경주 쪽으로 쭉 가다가 불국사 들어가려면 이쪽으로 확 꺾어야 돼요. 그래서 불국사 가는 길인데 계속 이제 일직선 코스예요. 그래서 쭉 내달렸습니다. 또 오르막길, 이제 불국사 가는 길로 쭉 올라가다 보면은 불국사로 가는 길은 왼쪽에 또 있고 또 더 올라가야지 석굴암이 있거든요. 그래서 석굴암 정말 보고 싶어가지고 계속 올라갔어요. 여기 바닥에 석굴암 써져 있죠. 석굴암 젠장. 그런데 석굴암 관람 시간이 지나서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석굴암 포기하고, 그래 석굴암 못 보니까 불국사로 보자. 불국사로 보자. 제발 내 여기 가서 오죽 보고 싶었으면 관리하는 아저씨한테 사정했어. 내가 이래가지고 왔으니까 한 번만 들어가면 안 되냐. 솔직히 조금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제 얘기를, 뭐 안 되려니까 다 안 돼. 그 불교TV 촬영 중이라 그러대요. 진짜. 이런 것 때문에 욕먹는다니까.
이런 거. 예를 들면은 그 대선 때 뭐 이렇게 불심으로 대동단결. 2천만 불자 발언하여 동국대에 로스쿨을 유치하기. 아 뭐야 이거 너무 이렇게 이거 보고 좀 쯧쯧쯧 하는 마음에 찍었어요. 그때 로스쿨 이런 거 뭐 한참 저기 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불국사 앞에서 사진이라도 찍어야죠. 아, 이건 문이 되게 크더라고요. 여튼 문 되게 이쁜 것 같아요. 동양권에서 뭐 나라가 좀 틀리지만 아쉬운 마음에 불국사 뭐 이거 뭐라 그러죠 이거? 전경도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거라도 한번 봤어요. 제가 서른 살 때 갔던 거예요. 진짜 이거 너무 웃겨서 찍었어. 신나 전문 이거 신나 전문 신나 전문? 여러 가지 중의적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환각제를 파는 그런 느낌도 들었고 아 뭐 하는데 이제 신나 전문이라요. 환각제를 파는 건지 아니면 신난다는 건지 뭐 이렇게 무슨 방화 뭐 범죄용품 파는 것 같기도 하고 신나문을 그래서 아 밤 깊어가지고 또 중간에 거기 경주 시내 들어가는데 농협이 있어가지고 농협 경주 시내 들어간 초입 농협에서 이거 망고 아이스크림 사 먹었어요. 아이스크림 무지하게 먹어요. 아 그래도 다행히 경주 시내가 저는 그때 처음 가봤는데 경주 시내는 곳곳이 유지더라고요. 유적지 반 뭐 민가 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두문두문 막 들렸어요 여기저기. 경주 임해전지라고 하네요. 첨성대. 야, 그 동전으로만 동전 안에서만 보던 첨성대를 이때 처음 봤어요. 저는 살아생전 동전으로만 봤던 첨성대를 처음 봤네. 근데 여기 경주 시민들 공짜더라고요. 저는 이거 얼마 내고 들어갔는데 얼마 들었? 싸요. 이거 얼마 안 해. 어차피 이거 안에 하나밖에 없어서. 철이님 안녕하세요. 근데 경주 시민들은 이런 유적지들 다 공짜더라고요. 이거 무덤 되게 크더라. 경주 동부 사적지대 여기 무덤 되게 커요. 아 저 신기한 게 경주 시내 이거 무슨 시장이거든요. 재래시장이거든요. 맛있겠죠. 너무 맛있었어. 이때 떡볶이 제가 서비스로 많이 달라 그랬는데 근데 좀 아쉬운 게 딴 데는 제가 그런 아까 전에 제 꼴 보셨잖아요. 그런데 잠깐 이때 먹방으로 제목 바꿀까요? 사람들 더 긁어먹게? 여러분들 다른 데는 제가 그 몰골을 하고 와서 좀 더 달라고 하면 그냥 눈물을 훔치면서 더 줬어요. 근데 여긴 야박하더라고. 더 안 주더라고. 그것도 거의 막판인데 손님도 없더만. 근데 신기한 게 경북떡볶이집은요 잡채를 같이 줘요. 떡볶이랑 이렇게 잡채를 같이 주더라고요. 되게 특이했어요. 보세요. 떡볶이집에서 떡볶이랑 잡채를 같이 팔아요. 신기해요. 튀김 뭐 순대 이걸 파는 게 아니라 떡볶이랑 잡채를 같이 팔아요. 아니요? 똑딱이 카메라. 똑딱이 DSLR 갖고 다니지 못하죠. 자전거 타야 되는데. 아니요. 경주 시장 안에 있는 떡볶이 집이 다 이랬어요. 이 집만 그랬던 게 아니라. 김태희가 저 기다린대요. 너무 좋아. 김태희가 저 기다린다 그래가지고. 아, 찜질방 가려고. 찜질방 어딘지 시민들한테 물어봐서 찜질방 가려는 길에 김태희가 저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찍었어요. 김태희가 기다린다 그러니까 찜질방 도착을 했습니다. 저한테 좀 반가웠어요. 이게 뭐냐면 자전거가 아니에요. 이거 자전거 깃발이 제가 자전거 여행을 하려고 네이버에 자전거로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카페 깃발이 여기 달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찍었는데 거기 들어가서는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여기 찜질방 뭐 괜찮죠? 9일차의 모습이에요. 이분이 누구시냐? 이 찜질방 주인인가봐. 근데 되게 무섭게 생겼죠. 조폭같이 생겼죠. 이 아저씨한테 이 아저씨가 제가 빨래를 그냥 아무 말 없이 들고 가려니까 빨래 하시면 안 돼요 나한테 그러는 거야. 아, 제 꼴 보면 좀 봐줄 수도 있지. 빨래하면 안 된대. 그래서 이 아저씨 이렇게 잘 때, 솔직히 속으로 욕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 나쁜 놈이 씨. 그럼 욕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아저씨 이렇게 잘 때 몰래 빨래 가져서 결국에는 빨래 했잖아. 결국엔 또 빨래 했어요. 거기 가서 몰래 가져가서. 다음날 이제 아침이 돼요. 이때부터 약간은 여행이 분기점이 생깁니다. 이번 여행의 분기점이 되는 도시가 경주였어요. 경주에서 아까 말씀드린 자전거로 여행하는 사람들, 거기 카페 분들을 만났어요. 여기 노란색 옷 입은 여성하고 제일 앞에 있는 여자분이 자전거로 여행하는 사람들 회원이시고, 중간에는 당시에 여대생이셨는데 갑자기 하루 만에 자전거 전국 일주를 하고 싶어서 스트라이다라고 알아요? 기어 없는 자전거, 그냥 일단 자전거 꼴랑 조그만한 거 하나 끌고 전국 일주 나오신 분이에요. 중간에 여성분이. 여러분들이 뭐 장비나 이런 거 너무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정말 마음만 굳건하고 갖고 뭐 하면 여행은 뭐 댕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깃발 보이죠? 앞에 있는 분은 전문가예요. 이 앞에 자전거로 여행하는 사람들, 그 이제 회원분이 앞에 있는 여자분은 자전거나 아니면 자전거 여행 전문가세요. 그래서 되게 도움을 많이 받죠. 왼쪽 분하고 이 중간 분하고 왼쪽 분은 여행 중에 서로 사귀었어. 형인 씨. 하여튼 이 중간 분하고 왼쪽 분은 여행 중에 사귀었어요. 이거 오른쪽 분은 여대생. 어디더라? 숙대였나? 숙대일 거야. 숙대생. 사귀었어요. 자, 여기가 어디냐? 저는 이 동네 도착하자마자 가슴이 되게 뭉클했어요. 제가 7살 때까지 저는 이제 포항서 살다가 광양 도착했다 그랬거든요. 경주에서 포항 가는 길인데, 제가 포항에서 살 때 살았던 동네, 포항 효자동이라고 있어요. 효자동으로 가는 길이야.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집을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 제철수 단지인데, 여기가 효자 아트홀이라고, 여기 포스코 단지 안에 있는 뭐 이렇게 극장 같은 거예요. 라이어도 상영하고 그러네요. 저 포항 살고 7살 때 광양 왔어요. 제가 어릴 때 다니던 유치원이에요. 그렇죠? 여기 되게 좋아요. 제가 어릴 때 다니던 유치원이에요. 포항 효자 유치원 처음 갔어요. 여기 되게 이쁘죠? 유치원 되게 이쁘지 않아요? 유치원도 되게 커요. 유아원하고 유치원하고 붙어 있어요. 여기가 유아원일 거예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꽃 이쁘죠? 여기가 뭐냐면, 그 포스코 사원들, 그 자제분들 댕기는 유치원이에요. 여기서 그늘에서, 야, 담쟁이 넝쿨이 막 흐드러진 게, 자, 아까 전에 이 사람들 보였잖아요. 이 사람들하고 한 반나절 같이 여행하면서, 제가 아이스크림도 뭐 이렇게 사주고 너무 친해졌어요. 반나절을 댕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제 고향 동네 저희 집까지 이 사람들 끌고 갈 순, 죄송합니다,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사진 찍고 빠이빠이 한 거예요. 빠이빠이 하고 이제 이렇게 저 따로 떨어져 나와서 이렇게 또 사진 찍고 갔어요. 여기가 어디냐? 제 기억으로는 이때 도로가, 제가 7살 때 기억으로는 도로가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 아카시아 나무거든요. 이 아카시아 나무가 우울창했어요. 요 앞에는, 여기가 밑에 포항 죽도시장인가 그런데, 무슨 시장이더라? 그런데 여기 아파트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변해 있더라고요. 저희 집 바로 앞이에요. F48호. 제가 어릴 때는 제가 살았던 이 F48호 이쪽 번지 쓰겠죠? 이 집이 정말 크게 보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때 커서 가니까 너무 작아져 있더라고요. 보통 이제 어린 분들, 자기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썼던 책상이 커서 보니까 그렇게 작더라,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철인 28호 맞아요. 저 어릴 때 그래서 우리 집은 철인 28호 뭐 이런 느낌 있었어요. 근데 저 어릴 때도 이런 담쟁이 덩굴 이런 거 있었어요. 저 어릴 때 살았던 집 모습이에요. 이 여기 이것도 기억나는 게, 저희 집 앞에 마당이에요. 저희 집이 아니죠, 우리 집이래. 저 어릴 때 저희 집이었는데, 어릴 때 저희 집 마당에 여기다가 텐트도 쳐서 가끔씩 야영도 하고, 저 구석탕에 옥수수도 기르고 그랬어요. 그리고 요 앞에 나무 보이세요? 요 앞에 나무가 저희 아버지가 저 어릴 때 심으신 나무예요. 근데 이렇게 커져 있더라고요. 뭐 많이 큰 건 아닌데, 소나무도 있습니다. 저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심으셨던 나무예요. 저희 아버지가 저 어릴 때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좀 기억 좀 기억나요. 여기 길도 참 시원하죠? 쭉 내려가는 길인데. 나루토! 서주 아이스크림 나온다. 힘내세요. 빵순이님 뭐예요? 저희 아버지 저 초등학교 때부터 아프셔가지고 중학교 때 돌아가셨는데 몇 년이야? 20년 지났는데 힘내세요는 뭐니? 차라리 나 아기 때 태어날 때 태어나느라 힘드셨겠어 힘내세요 이러지? 언제적 얘긴데. 나루토 이것도 저거 많이 주겠지? 여기가 어디냐면은 포항시내 공단이에요. 공단 쫙 몰려있는데 제가 여기서 사진을 왜 찍었냐면 저 고등학교 때 절친이랑 여기서 만나기로 했어요. 고등학교 때 절친 누구냐? 바로 아까 전에 마창에서 그 좋아하는 여자한테 전화번호 줬다가 버스에서 갇힌 사연의 친구인 제 고등학교 절친을 만나려고 전화로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만나려고 기다리면서 찍은 거예요. 해물찜 시켜줬어. 얘가 이걸 근데 먹기 전에 찍었어야 되는데 먹다가 아 사진! 이러고 찍었어요. 뭐 한참 먹다가 아 사진! 이러고 찍었어요. 제가 해물찜 얻어먹었어요. 근데 정말 되게 오랜만에 막 한 10년 만에 봤거든요. 얘가 머리가 까지더라고요. 그 주름이 생기고 얘 진짜 얘가 좀 이렇게 조그맣고 막 이렇게 되게 키가 작고 저랑 맨날 농구 같이 하고 그랬었거든요. 얘 사진 찍자 그러니까 어설프게 손 흔들고 뭐 그랬었죠. 김규태. 여기 이제 포항제철소예요. 실제로 보면 엄청 커요. 이게 실제로 보면 공장이 되게 커요. 포항제철소. 제 친구 중에서 제가 제일 동안이요. 재수 없다고요? 네. 여기는 이제 애국가에도 나오죠. 이 포항제철소 애국가에도 나오죠. 네, 애국가 배경 화면으로 나오죠. 그래서 쭉 이제 또 지나갑니다. 아, 재수 없다고요? 뭐 어떡해? 하시는데 미안해. 이 공장지대가 사실은 회색빛 그 잿빛 도시 그리고 고담시티 막 이런 그게 연상되기 마련인데 의외로 조금 이쁘지 않아요 여기는? 아, 이때 1000몇 킬로 탔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포항에서 어디더라? 포항에서 좀 올라가는 길에 교회 뒤쪽에 창고 앞이에요. 교회 뒤쪽에 창고 앞에 잘 데가 없어가지고 제가 교회 앞에 아이폰5S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포항에서 어디 가는 시골의 교회 뒤쪽에 창고 앞이에요. 근데 이때 웃겼던 게 저기서 한참 자고 있는데 뭔 소리가 들리는 거야. 뭔 고딩들이 여기 뒤에서 이게 저는 이제 밝으니까 사진 찍었잖아요. 근데 저 있는 줄도 모르고 고딩들이 저기 뒤에서 담배 피웠어. 한 셋이서 와가지고 막 담탱이 얘기하면서 담배 피라고. 어두우니까 있는 줄도 모르고. 입맛 죽이네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이렇게 깼어요. 근데 계속 잔 건 아니에요. 계속 잔 건 아니고 사실은 쫄았다고? 저 지금 생방 중에 뭐 이런 얘기가 좀 그런데 생방으로 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그 뭐죠? 고등학생들 뭐 이렇게 막 담배 피거나 아니면은 어른들도 담배 꽁초 아무데나 버리고 뭐 이런 사람들 생방 우연 중에 이렇게 해서 좋게 얘기하고 타일러서 그만두게 하는 생방도 있는데 쫄아서 그런 게 아니라 쪽팔려서 니는 교회 뒤에서 창고 앞에서 자고 있는데 옆에 누구 나온다고 갑자기 텐트를 젖히면서 내가 노숙자다 니네들 담배 피지 마라 이러겠니? 아 쪽팔려서 못 나오는 거야. 이들 같으면 나올 수 있겠니? 얼굴 시꺼매가지고 도둑놈 같이 생겨가지고 이 텐트 이거 거치고 나와가지고 담배 피지 말라고 할 수 있겠니? 저 그런 어른 아닙니다. 다만 창피했어요 그때. 기억나는 게 제가 이게 정오쯤에 눈을 떴거든요. 왜냐면 새벽에 PC방 갔다 왔어요. 제가 새벽에 PC방 왜 간 줄 아세요? 새벽에 PC방 왜냐면 이때는 잠을 자도 새벽에 이게 더워서 깨는 건 아니고 새벽에 PC방을 왜 갔냐면 그
온게임넷 스타리그 보려고 갔어요. 왜냐면 제가 이때 한참 온게임넷 스타리그 프로리그 많이 봤는데 너무 궁금하더라고. 너무 문명하고 떠져 사니까 한 약 10일 동안을 문명하고 떨어져 사는데 궁금하다. 이영호가 그때 당시 있었나 모르겠네. 이영호 경기였을 거예요. 이영호 경기도 보고 그랬을 거예요. 아, 빵순이 케이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이영호였나? 뭐 하여튼 그랬어요. 그 보려고 새벽에 있다가 와가지고 점심 했겠어요. 제가 점심 때 깼는데 이 교회 집사님하고 권사님 나와가지고 아이고 밥 좀 먹고 가. 나 밥 먹고 가라고. 근데 어떻게 신세를 질 수 있나. 이거 민폐네. 밥 먹고 가라고 고생한다고 그랬는데 그냥 왔어요. 김밥 천국. 이거 김밥 천국이에요. 김밥 천국 된장찌개. 그냥 전국에서 한 바퀴 쭉 돈 거야. 그래서 김밥 천국 된장찌개도. 아니 5년 전엔 돼지였죠. 아까 돼지 사진 보여드렸는데. 근데 이때는 90 몇 킬로였어요. 왜냐면은 제가 107킬로로 여행을 떠났는데 여행 3일차에 10킬로 빠졌어요. 그 다음에는 그냥 대충 저기 먹어서 90킬로 상태로 댕겼어요. 이거 계속 자전거 바퀴에 걸려서 청테이프 붙인 거. 아, 물빛님 감사합니다. 흥회 교회네요? 네. 대한예수교 장로회 흥해교회 뒤에서 제가 잤습니다. 야, 점점 이때까지 그 자전거 여행 그림들은 이쁜 그림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7번 국도 타면서 이쁜 그림들을 너무너무 많이 만나요. 아, 물빛님 또 감사해요. 자, 이것도 실제로 보면 더 이쁜데 하얀 포물들이 정말 지쳐 깔려있죠? 이쁘죠? 너무 이쁘더라고요. 동해안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7번 국도. 이쁘죠? 이거 파도 바로 앞에서 찍었어요. 방파제에서 파도 바로 앞에서 찍었어요. 너무 좋아서. 이분들은 이제 인라인 동호회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인라인 무슨 대회 뭐 하는 뭐 그런 거였어요. 저 화이팅! 지나가는 이 인라인 한 몇백 명 막 이렇게 지나가더라고, 인라인을 타고. 그런데 지나가시는 분들마다 저한테 화이팅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어요. 포동님 감사합니다. 로하스 영덕대계. 영덕대계 정말 신기한 게 울진. 아 맞아, 울진 가는 길이었다. 아까 교회가 그 영덕 근처 가면요 가는 곳마다 개판이야 아주 영덕이. 영덕은 가는 곳마다 개 가게 있어요. 개 시장도 있고 다 개 개판이야 아주 그냥. 또 도로를 달립니다. 제가 이때부터 다시 자, 이 사진 누가 찍어줬냐면요 봐봐, 팔은 얇아졌는 다 뭐 이렇게 뭐 하여튼 이때 한 97kg 돼요. 이걸 사진을 누가 찍어줬냐면은 아까 그분들하고 정말 우연히 다시 만났어요. 아까 그분들하고 다시 만났어요. 신기하지 않아? 이때는 97kg였어요. 아까 그분들하고 다시 만나서 여행 끝날 때까지 같이 댕겼어요. 이때부터는 물 빛깔 되게 이쁘지 않아요? 이제 울진 군으로 들어갑니다. 아 근데 다 지금 발에 목 물렸어. 어떡하지? 와, 진수성찬. 여기가 시골길에 위치한 기사식당인데 메뉴 봐요. 장난 아니죠? 이거 중간에는 또 회. 시골길 중간에 위치한 기사식당이에요. 근데 5,000원 내고 먹는데 장난 아니에요. 기사식당 가세요. 그리고 길 지나가다가 누가 있네? 그 알고 보니까 이거 녹용 이거 해가지고 파는 농가더라고. 왕벽 왕빛띠님
왕비리님 감사합니다. 흰동그레이님도 감사드려요. 녹용파는 녹아. 그래가지고 이 노루들이 뿌리 없고 그냥 그런가봐요. 4대강길 그런거 없을때 전 갔어요. 4대강길 없을때 저는 2008년도에 여기도 이쁘죠. 눈이 또 내릴까님 감사합니다. 아까 그 예 알자즈라 아주머니 이분이 저랑 동갑일거예요 아마. 이쁘죠.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부분은 동해쪽 여행할때는 버스같은거 타지 마세요. 뭐 자가용같은거는 좋을지도 모르겠는데 천천히 가는 여행의 묘미가 여기에 있더라고요. 정말 제가 동해 이때 아니라도 많이 가봤을 거 아니에요. MT를 가든 아니면 뭐 여행을 가든 동해를 정말 많이 가고 클린님 감사합니다. 동해를 많이 가봤는데 자전거 여행할 때만큼 아름다운 동해를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구석구석에 명소가 있고요. 그리고 군사 뭐 이렇게 무슨 경계지역 뭐 그런 지역에 더 이쁜 데가 되게 많아요. 물빛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물빛님. 그래서 자전거 여행하다가 쭉 그냥 도로만 타면 몰라요. 도로에서 약간 새끼 있는 대로 쭉 들어가면 이렇게 뭐 해변이 있잖아요. 여기가 사실은 해수욕장. 여러분들 동해 갈 때 어디 가요 솔직히? 해수욕장 가잖아요 그죠? 근데 해수욕장 가면 딱 고만고만한 표정들이죠 바닷가가. 여기는 해수욕장이 될 수가 없어요. 중간중간 바위에 거친 해변이잖아요. 이렇게 바위가 많은 해변가에서 누가 해수욕을 즐기겠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쁜 바다도 구경할 수 있다는 거죠. 자전거 여행의 묘미가 되겠어. 너무 좋았어요. 여기도 이쁘죠. 여기는 실제 보면은 우리나라 같지가 않아요. 지금 뭐 소나무도 있고 사진으로 보니까 그러는데 우리나라 같지가 않았어요. 물이 너무 맑아. 물이 밑에가 쭉 보이는데요. 진짜 너무 맑아요 여기. 여기도 자전거를 타고 가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 곳이에요. 왜냐면 구석까지 가가지고 위에서 봐야지 보이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가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이분들. 이 왼쪽 분은 또 누구신가? 아까 여기 세 분들은 다 봤던 분이죠? 왼쪽 분은 누구시냐면 우리는 이제 동해에서 이제 부산에서 쭉 올라가 빵순이님 감사합니다. 밑에서 올라가는 쪽이잖아요. 그런데 이 왼쪽 분은요 위에서 내려오는 분인데 만난 거예요. 왜 그래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이제 중간중간 보면 화이팅 하고 만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왼쪽 분이 와 짐을 한 짐을 이 왼쪽 분이 가지고 댕겼던 짐이에요. 이분은 전국 일주를 한 다음에 곧바로 호주를 가실 분이에요. 호주 자전거 전국 일주를 또 하시려고 마음 잡고 나오신 분이세요. 그래가지고 짐도 한 번 따르고 갖고 계시던 김치 사발면도 저희한테 나눠주셨어요. 아니요? 저 여기 없는데요? 이거 제가 찍은 사진이고요. 저는 없어요 여기. 이분들은 그냥 자전거 타는 그 카페 회원분들. 마치 그 RPG 게임에서 동료를 모으듯이 이건 이벤트 캐릭터 왼쪽은 뭐 그런. 저 온라인 게임 전 전혀 해본 적 없어요. 이분 엄청 말랐죠. 이분이 50kg가 안 돼요. 이분이 50kg가 안 돼요. 근데 자전거는 약간 몸무게 적은 분들이 잘 타시는 거더라고요. 맞아요. 스트라이더 타신 분이 대박인 거예요. 스트라이더 타고 전국을 간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건데 여자분이 몸도 되게 통통하신 분인데 하더라고요. 봐봐 김치 사발면 보여? 김치 사발면? 사발면 갖고 댕겨. 카메라도 되게 고급장 갖고 댕겨. 알고 보니까 이분이 조그만한 여행사를 하신대요. 그래가지고 자기 뭐 저기 한뭐 하려고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하시네. 호주까지 가신대요. 전국일주 한다면 호주까지 가신대. 자전거도 좋은 거던데. 정치도 되게 좋으셨어요. 근데 하여튼 멋지죠? 이걸 끌고 댕긴 거야. 자전거 뒤에 이렇게 이거를 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전거 옵션이 여기 있는데 이렇게 뭐 옆에 짐을 다는 것도 있고 앞에 짐을 다는 것도 있고 뒤에 이렇게 끌고 댕기는 것도 있고 뒤에 끌고 댕기는 것도 두 바퀴짜리가 있고 여러 가지예요. 근데 이런 거는 좀 좋은 거 사야 되죠. 울진읍. 이분이 누구시냐면 울진읍에 제가 들어갔어요. 중간에 이때부터는 제가 밤에 자전거를 타지 않았어요. 이때부터는 앞선 이 세 분들 있잖아요. 이 세 분들 중에 가운데 분이 전문가거든요.
이분 조언에 따라서 이분들하고 계속 동행을 같이 했어요. 같이 동행을 했는데 딱 그냥 아침에 출발해서 밤 되면 그냥 이분이 리딩, 아까 그분이 리딩을 해줘가지고 밤 되면은 그냥 뭐 하여튼 숙소 구하고 밥 먹고 좀 놀다가 자고 되게 마치 수학 매일매일 수학여행 가는 그런 기분? 너무 흥분되는 매일매일 좋았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제가 여기 여인숙인 제가 그래도 이 뭐 따지면 파티? 이 그룹에서 담당했던 역할이 뭔지 아세요? 예나 지금이다 제가 약간 가격 흥정을 좀 잘해요. 이분들은 그걸 잘 못하고 제가 가격 흥정 이런 걸 잘하거든요. 그래서 숙소 같은 거는 제가 구하는 게 담당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3만원짜리 숙소면 뭐 최소한 2만원으로 깎고 한다거나 아니면 빨래도 할 수 있게끔 싸바싸바 한다거나. 그래서 여인숙에 묵었는데 여인숙 주인분이세요. 여인숙 주인분이신데 아들내미 서울대 다 보내고 대통령이랑 같이 찍은 사진 있더라고요. 인심도 좋으셔가지고 사진 한 번만 찍자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랬어요. 아니요 제가 화술이 좋은 게 아니라요 불살척을 잘해요. 안 돼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징징대는 거 잘해요. 이때까지 1183km 탔네요. 이때 맥주 파티 했죠. 맥주 파티를 했어요. 사람들이 사진을 되게 잘 찍어줘요. 왜냐하면은 여행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도 사진밖에 남는 거 없는 거 알기 때문에 잘 찍어요. 이 가운데 둘은 사겨요. 이 가운데 둘은 당시에는 사겼어요. 이게 연두색 티가 자전거로 여행하는 사람들 티일걸요? 이 두 분 사귀는 분. 나 뭐야? 와 돼지야 돼지. 저 뭐해? 저 봐봐요 저. 이때만 해도 제가 안경을 끼고 있었어요. 이때는 제가 라섹 수술하기 전이거든요. 이때는 제가 라섹 수술하기 전인데 그래 돼지다. 이때는 제가 라섹 수술하기 전인데 하여튼 안경을 꼈었답니다. 봐봐요. 제가 지금 97kg잖아요. 그러면 얼굴이 바싹까지는 아니더라도 얼굴이 굉장히 마를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근데 지금은 이때보다도 얼굴에 살이 없죠. 이게 바로 운동의 힘인 거예요. 이때보다 제가 10kg 이상 몸무게가 더 많은데도 얼굴에 살이 이때보다 훨씬 없어요. 운동하시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지금도 빼야 되긴 해요. 근육량이 많으니까 얼굴 살이 이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없죠. 다음날 12일차로 넘어가볼까요? 오늘 한 14일차까지 달려볼게요. 이거 빨래했던 제 티셔츠입니다. 제 티셔츠예요. 제 티셔츠. 마마가 보고 싶다. 집에 가서 잠 좀 자고 싶다. 이거 제가 입고 댕겼던 티셔츠입니다. 아주 그냥 자전거 여행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티셔츠예요. 강원도 삼척시. 제가 어저께 방송 때는 제가 끌바라는 거를 언덕배기를 올라갈 때 끌바라는 걸 했댔잖아요. 이때부터는 끌바를 도저히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가장 후미에서 달리고 가장 앞에는 아까 그 자전거 전문가분이 그분이 달리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때부터는 오르막길에서는 무조건 자전거를 타고 올라갔던 게 쪽팔려서. 왜냐면 앞에 있는 이 여자분 핑크색 옷 입은 여자분이 궁뎅이 실룩되면서 자전거 타고 가는 거야. 근데 남자인 내가 끌고 갈 수가 없잖아. 쫀심 상해가지고 너무 쫀심 상해가지고 끌고 가면 쪽팔려가지고 에이씨 하면서 그러면서 올라갔어요. 아 진짜 용담 속으로 욕했어요 진짜. 아씨 지지배가 뭐이게. 저는 또 돼지고 체력도 안 좋은데 이분들은 자전거 오래 타신 분들이잖아. 아 진짜 천천히. 아 근데 내리막길에는 항상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자전거 여행하는 사람들이라는 네이버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자전거 인구길주 하시는 분들 혹은 뭐 자전거 여행 정보 얻어가시고 싶은 분들 여기 한번 카페 가입해보세요. 산딸기 숙대생 여대생의 손도 까매졌습니다. 뒤에 보이죠? 산딸기 이거 DSLR로 찍은 거 아니야? 다 똑딱이 카메라로 찍은 거예요.
똑딱이 카메라도 접사 기능 이용해서 가까이 찍으면 DSLR 같이 찍혀요. 산딸기 맞나? 이게 자연산 무슨 뭐 회 무침이라고 하는데 이거 서비스로 받은 거예요. 저희 불쌍해 보인다고. 어디 식당에 들어갔어. 어디 잠깐 중간에 어디 한국 식당에 들어갔는데 저희 불쌍해 보인다고 자연산 뭐 이렇게 뭐 회 무침을 불쌍해 보인다고 주셨어요. 이 문구가 재밌네요. 오늘도 기분 째지는 하루 되세요. 여러분 진짜 다이어트는 성형입니다. 다이어트 꼭 하셔야 돼요. 여정식당 아이스크림 또 먹죠? 아이스크림은 이제 줄기차게 먹어요. 네, 두 분, 이분이 왼쪽 분이 숙대생. 근데 이 왼쪽 분이 숙대생 모자하고 이 왼쪽 분 숙대생 이 자전거 모자하고 제 자전거 모자하고 똑같은 거였어요. 인터넷 최저가로 산 거죠 이분도. 저 인터넷 최저가 장비 사서 갔거든요. 대체 얼굴 봐! 얼굴 봐요. 여러분 성형하셔야 돼요. 이거 봐봐요. 여러분 꼭 살찌신 분들 성형할 생각부터 하지 마시고 다이어트를 하셔야 돼요. 저예요 저. 여러분 이거 보자마자 또 성형했네 뭐하네 얘기 나오잖아요. 성형했네 뭐했네 얘기 나오잖아요. 제가 이거 25살 때 모습이에요. 다시 또 보여드릴게요. 이게 25살 때 모습이에요. 25살 때 이게 25살 때 이때가 33살 때 이때가 33살 때 그리고 중간에 암흑기가 잠깐 있었습니다. 중간에 암흑기가 30살 때 중간에 암흑기가